시간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함께 모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주님, 저희가 지난주 동안 잘못한 것들 모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용서해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쫑긋 열리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어요.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 말씀. 아멘. 아이, 뜨거워.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지요? 빨리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가서 알려주어야 해요. 아야! 동생이 놀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하지요? 빨리 엄마에게 가서 말해주어야 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지요? 빨리 가서 말해주어야 해요. 그래야 빨리 살리고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빨리 가서 전해주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어요.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오늘도 요나를 만나러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슝! 저기요, 저기!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인가요? 저기, 저 땅끝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다시스 정도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곧 있으면 배가 출발합니다. 하실 건가요? 네, 타겠습니다. 자, 여기 배사기예요. 자, 이제 배를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가세요. 네네. 자, 야호!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야. 출발! 어머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네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가서 이 땅에 죄가 가득 찼다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거라. 네? 니느웨라고요? 아니,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시려는 거야. 나는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그래! 하나님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여기라면 안심이야.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으니 이만하면 하나님하고 많이 멀어진 거겠지? 나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어. 아우, 졸려. 잠이 난순 자야겠다. 배 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갓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바람이 불며 바다가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어서 돌을 빨리 저어라. 배가 흔들리지 않게 어서 돌을 저어. 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광이 너무 힘을 줘서 아무리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겠어.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버리라고 하여라.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세요. 빨리 버려. 빨리 버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배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보시오. 아니 지금 폭풍이 불고 배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어? 누구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란 말이오. 아니 도대체 잔잔하던 바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폭풍과 치는 거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이 배에 탄 사람 때문인 게 틀림없어. 우리 뽑기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냅시다. 오, 좋은 생각이요. 자, 여기 있는 어머니 하나씩 뽑아보시오. 나부터 뽑을게. 난 자신 있어. 난 아니야. 자, 뽑아보시오. 아, 당신부터 뽑으시오. 당신부터. 알았어. 여기 있어. 뽑아보시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 배를 탔습니다. 아니,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진짜요? 진짜? 하나, 둘, 셋! 하나님!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고 우리를 혼내지 말아주세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더니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주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향해 점점 다가오더니 그만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깜깜해. 이거. 물고기 싸운 냄새. 여기가 어디지? 맞다. 내가 마지막에 물고기한테 삼켜줬었는데. 그럼 여긴 물고기 뱃속?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괜찮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이대로 갈 거를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네로 갔어야 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요나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밤, 두 밤, 세 밤이 지났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내거라. 큰 물고기가 큰 입을 쩍 벌리자 쏴 하고 많은 물과 함께 요나가 바닷가에 철퍼덕 던져졌어요.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네,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겠습니다. 40일만 지나면 이 큰 성 니느웨가 무너진다. 자네, 저 소리 들었는가? 들었지. 아니, 방금 이 큰 성이 무너진댔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고 벌 주시려는 건가? 그동안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긴 지었지. 아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보자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오, 하나님!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한 건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오, 우리가 지은 죄를 어찌 알고?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여봐라! 지금부터 사람이나 짐승들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모두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놀랍지요?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나는 그런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이럴 수가.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기만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다니. 요나야. 네, 하나님.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렸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나처럼 우리들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우리가 전한 소식이 내 가족, 내 친구를 살리는 기쁜 소식이 될 테니까요. 그럼 바로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해. 하나님께 잘못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 용서해 주신단다. 여러분이 전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세상 속으로 슉 떠나볼까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이 시간에는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미있고 신나는 말씀놀이 해볼 거예요. 모두 모두 기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주의 말씀놀이책 20쪽을 펴주세요. 네,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출발! 오늘 활동은 무엇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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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야, 바로 복음 신발 만들기예요. 활동 제목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복음 신발 만들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브로게 신발 도안, 신발끈, 가위, 풀, 투명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자, 모두 준비됐으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브로게 신발 도안을 오려주세요. 구멍도 같이 뚫어주세요. 둘째, 풀칠이라고 써진 부분에 풀을 칠하고 붙여주세요. 신발 바닥을 튼튼하게 하려면 두꺼운 종이나 박스를 오려 덧대어 주셔도 됩니다. 셋째, 신발에 아이의 발을 대고 발등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신발 끈을 넣어 발에 맞게 묶어주세요. 나머지 신발도 만들면 완성입니다. 다 완성한 친구들은 완성한 것을 들고 전도사님을 따라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님을 전해요. 잘했어요. 이제 전도사님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복음의 신을 신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기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아기들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